예, 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강의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우리 동료, 우리 그 세무사들이 이런 상속 증여세도 이렇게 그 동영상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취지에서 이 강의를 개설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를 그러면 누가 들으면 좋은지, 이 강의는 상속 증여를 이렇게 해보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그 상속 증여 업무를 전혀 해보시지 않는 분들도, 그런 우리 회원 세무사님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그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나면 확실하게 상속 증여 업무를 어떻게 접근하고, 또 상속 증여 업무를 그 맡게 될때그 어떤 사항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항을 그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 상속 증여 업무를 뭐 이렇게 책도 한 10여 년 전에 책도 썼고 지금도 해전마다 개정판 상속 증여세 책을 내고 있는데, 우리 동료 세무사들에게 그 강의도 하고 또 한국 세무사 전문 상담 위원으로서 강의를 하면서 그 익혔던, 그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무슨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뭐 개설을 했고요. 또 최근에 그 있는 해석 사례나 뭐 심판이나 판례라든가 그런 거 하고, 또 감사 지적 사례가 우리 상속 증여 업무에서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뭐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 곁들여서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의 순서는, 그때 상속 증여는 민법이 기초지요.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민법 관련돼서 민법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상속세, 그다음에 증여세, 그다음에 이제 상속 증여에서는 평가, 그다음에는 신고, 납부, 그리고 연부연납과 물납, 이런 것들을 그 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의를 뭐 하기 위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상속 증여 업무를 쭉그 몇십 년 동안 해온 그 노하우를 제가 그 우리 동료, 우리 회원님들과 공유한다는 측면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뭐 감추거나 그런 거 없이 모든 것을 다 전해 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그 활용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그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뭐 이메일이라든가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아는 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고, 약간의 아프터 서비스까지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우리 회원님들 상속 증여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